Wake up, honey, I made you breakfast. Fresh coffee and bagels too. A new day is waiting for us. We got lots of fun stuff to do. Let's go to the zoo and feed the monkeys. I can lend them your... 어제 자기 전에 요 나물들을 좀 불려놨어요. 오늘 정월 대보름이니까 또 대보름에 또 요런 거 먹어줘야 또. 그래서 요거는 고사리, 요거는 참치나물. 지금 치나물이 완벽하게 펴진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푹 삶은 다음에 좀 여러 번 씻어서 먼지랑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면 돼요. 요거는 뭐냐 이거 뭐라 그래 이거. 고구마순. 좀 더 많이 불릴 걸 그랬나? 끓입시다. 아, 그냥 이 고사리가 연해가지고 오래 안 삶아도 되더라고. 그러니까 됐어, 됐어, 이 정도. 이거 오복국밥을 하려고 어제 이거 찹쌀이랑 차조랑 수수랑 그다음에 이거 팥이랑 이게 불려놨는데 아유 집에 검은 콩이 없는 거야 세상에. 아쉬워라. 오복국밥 말고 그럼 사곡밥 하죠 뭐 사곡밥. 응?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저어주세요. 어석밥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셨는데 아우. 레시피가 제가 따로 없어서. 오늘 잡곡이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대로 한 흰쌀보다 좀 더 한 2분 정도. 알았어. 그리고 이 사곡밥에는 이 소금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. 그래야지 그 이 팥이랑 찹쌀의 달큰한 맛이 싹 배어나오니까. 자자자작 펴졌으면 불 제일 작게 하고. 아 이건 잡곡이니까 이제 한 25분 정도. 아 참기름 마늘 국간장 한 2에 액젓 하나? 약간 그렇게? 너무 상관없어요. 국간장으로만 하셔도 되고 액젓으로만 하셔도 되고 소금만 하셔도 되고. 식초잼? 물어주면 어차피 부들부들해서 가볍게만 삶아줄게요. 치나물은 액젓이랑 국간장 반반. 그 다음에 이거 볶을 때도 들기름, 참기름 반반 했어요. 반반 무만이야, 지금. 이거 그때그때 달라요, 여러분. 옛날 거 보시면 또 다를 거야, 아마. 똑같지가 않아, 똑같지가. 아, 어떻게 매번 똑같이 요리를 하나. 고구마순은 들기름. 네, 참고 하신 거 아시죠, 여러분? 참기름 보시면 참기름 하셔도 아무튼 충분히 맛있어. 저는 국간장 반, 소금 반, 된채. 여기다가 마이 프레셔스 들깨가루. 요거는 저는 생들깨가루예요. 요게 나물하고 이제 잘 어울려요. 물론 볶은 들깨가루 넣으셔도 맛있어요. 아무튼 들깨가루 안 넣으셔도 돼요. 참기름 오라지. 요 좀 약간 손질을 했어요. 너무 두꺼운 거 좀 반으로 자르고. 아우 이게 마지막 건도라지나 막 뭐 이 맛. 좀 약간의 컬러감을 생생하게. 소금 반, 액젓 반.
하더라고. 콩 없이 드셔. 자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찰다. 맛있어? 맛있어. 앞접시는 왜 갖고 왜 놨지? 좀. 달다 달아. 들깨가루 너무 많아. 엄청 참치나면 맛있어. 사진 찍을 걸. 아이 깜빡했네. 요 근래 섭취를 못했던 섬유질 왕큐야 그냥. 어이구 맛있어. 어이. 아이고 잘 먹네. 어이 야야야야. 저렇게 그렇게 뱃살을. 아니야 뱃살 아니야. 아니, 이거. 아. 작은 아이는 이거 바게트 말고 남브레드가 좋다 그래서 뭐 잘라져 있어. 당신은 마늘빵 할 거지? 네. 그렇게 마늘빵이 좋아? 그래. 오. 맛있어? 좋아.
눈 쓸고 왔더니 아주 꿀맛이다. 눈들 맛있네요. 그니까? 오늘 눈은 진짜 편했어. 무거운 눈은 힘들다. 주말에 눈 또 온대. 자네가 그땐 쓸게나. 이거 먹고 싶어. 요는 그 100% 현미? 현미에다가 수수랑 차조랑 이렇게 섞었어요. 완전 맛있겠다. 미안! 이놈아! 이놈아, 이놈아, 이놈아. 뭐가 깨끗이야. 고상한 저 고품격 갬성 브이로그를 추구하고 있었는데. 도움이 안 되시냐? 여러분 설탕 잼 완전 필수인 거 아시죠? 정말 필수야 필수. 됐어. 매 참기름. 어머. 후. 양심적으로다가 곤약밥을 좀 섞었어. 알았어. 엄마 이제 막 비비기 시작했어. 아직 한참 멀었어. 드시겠나? 짠. 해피 패밀리 데이. 해피 패밀리 데이.
소스 맛있어. 뭐 이렇게 많이 흘렸어? 해바라기 씨, 그리고 호박 씨, 그다음에 요 아몬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슬라이스 해놓은 거. 가볍게 토스트 해주면 멸치. 그 멸치를 이렇게 요대로 드라이하게 볶으면 비린내가 좀 없어진다고 네,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. 괜찮더라고요. 그냥 해도 취향껏 드라이하게 먼저 볶는 게 좋으시다. 그럼 드라이하게 볶으시고 저처럼 곧바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여기 오열에다가 볶고 싶으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취향껏 하시면 돼요. 여러분의 취향을 100% 존중해드리는 고품격 브이로그를 보고 계십니다. 이것만으로도 짭짤해서 저는 따로 뭐 간장이나 이런 건 안 넣어요. 근데 넣고 싶으신 분은 잼 넣으세요. 전 지금 요거 조청 제가 그때 고추주행 만들 때 만들어 봤던 그 조청 뭐 올리고당이나 뭐 물엿이나 꿀이나 요런 거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요렇게 조청을 넣어서 하면은 이게 딱딱해요. 그리고 요 설탕을 넣는다 그러면은 바삭바삭해져요. 그러니까는 저는 약간 반반 약간 그렇게 좀 하는 편인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로. 근데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이게 차가울 때는 아예 이 나가. 조심하셔야 돼요. 너무 오랫동안 볶지 않으셔도 됐어요. 멸치볶음 끝. 맛있는 냄새. 맛있는 냄새. 너무 질려. 혹시나 해출출
집에 돼지고기 약간 좀 뭐 볶음용, 찌개용 약간 그런 걸로 1인째 다른 돼지고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찌개용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걸 그냥 쓰기로 했어요. 그렇지 깨르 다음에 동어리 1분 치킨스톡 절반이랑 물 절반 간장 다 그리고 액젓 반 간 괜찮을까? 응? 괜찮겠어? 요거는 아이들 거 순두부찌개. 맛있어. 감자차. 아, 그 뭐라 그래? 그 맛있어? 그래. 맛있으면 됐다. 멸치볶음. 어, 그래. 멸치볶음 그래. 미역국이 좋아요. 미역국이 좋아. 다행이다. 아, 나. 어, 밖에 이 영하 20도여 가지고 그냥. 맛있어. 아,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말 안 해서 미안해. 맛있어. 아유 그냥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주 엄마가 응? 엄마가 큰일 나갔어. 응? 아이고 엄지 날카로운 것 봐 엄지. 응? 아유 이러니까는 꾹꾹이 할 때마다 엄마 아프지. 이봐, 응? 다 했어. 다 했다. 다 했다. 쓱! 머리, 빠빡! 슛! 일착순! 빵야! 아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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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골! 그렇지.